여정연의 세계일주 50개국 미국의 진주만 공습 묵인 음모론 로버트 허스틴넷은 2차 대전에 참가한 사진기자인데요. 1999년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유발하거나 묵인했다는 사실과 다소 다른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진주만 사전인지 음모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에서 일본은 항공모함 6척, 항공기 441대를 동원했지만 6.5%인 항공기 29대만 피해를 입었고 군인은 64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미군은 군인 2,334명, 민간인 103명이 사망했고 보유 항공기 390대 중 48%인 188대를 상실했으며 전함도 6척이다 침몰했습니다. 스틴넷은 저서에서 아서 맥컬럼의 1940년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1898년 나가사키에서 침례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1921년부터 1953년까지 해군 첩보국 등에서 일했습니다. 아서 맥컬럼은 1940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현황과 미국의 대응책 등을 보고서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만주를 점령하고 1937년부터는 중일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당시 석유의 60% 이상을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940년경 석유 공급을 중단하자 일본은 석유를 얻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셉 그류는 주일 미국 대사였는데요. 1941년 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강경파에 반대해서 일본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희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맥컬럼과 그류 대사 등이 진주만 공습 1년 전부터 전쟁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전쟁이 진주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발발할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 미국은 거대한 일본의 함대를 레이더로 포착했으나 공격 대상을 진주만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오판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구나 미군은 레이더에 포착된 수많은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미국의 B-17 폭격편대로 오인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진주만 공습 음모론에 대하여 당시 영국 정부는 태평양에서 또 다른 전쟁을 할 여력도 없고 희망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30년 이상 된 구형 전함들만 파괴되었는데요. 이것은 공습 묵인 음모 때문이 아니라 1922년 체결된 워싱턴 군축조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당시 진주만을 떠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큰 다행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항모 건조 비용에 5조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공습에서는 무선 감청을 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해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해인 1942년 미드웨이 공격에 대한 감청을 해독하고 거짓 통신물을 보내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의 1942년 둘리틀 공습으로 자존심을 손상당한 일본 해군이 무모하게 벌인 측면이 있습니다. 둘리틀 전주에서 미국은 항공모함에 착륙할 수 없는 B-52를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에 보내서 폭격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불시착시키는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본군은 1942년 미드웨이를 공격하였으나 미국은 감청을 통하여 이를 인지하였고 일본 항공모함 4척을 파괴했고 3,057명의 일본군이 사망했습니다. 진주만과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알았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당한 것은 첫 번째 첩보를 무시했고 두 번째 외교관 보고도 무시했으며 세 번째 레이더 분석을 태만히 했고 네 번째 감청 실패를 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이 만약 사전에 이를 파악했다면 중간 지점에서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을 것이며 참전 명분을 얻는데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의 진주만 공습 묵인 음모론의 후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와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동영상들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